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강의를 촬영하는 날은 이제 2021년 6월 15일. 뭐, 여러분들 6월 15일 하면 뭐 떠오르는 뭐가 좀 있죠? 그 2000년 6월 15일 날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제 6.15 공동선언이 채택된 바로 그날이 되겠습니다. 22년판 서브노트가 이제 오늘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뭐 오늘 내일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구매가 가능할 텐데. 뭐 저희 서브노트는 사실은 이제 뭐 다른 선생님들은 뭐그 요약노트에다가 이제 기본서 대용으로 모든 걸다 때려박지만 저희들은 이제 뭐 서브노트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수업용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서브노트만 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올해처럼 이제 평이하게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만점까지 받을 수 있겠죠. 뭐 실제로 뭐 우리 카페에 봐도 서브노트하고 기출만 열심히 봤는데 뭐 심지어 모의고사도 안 풀었는데 뭐, 둘다 만점 받았어야 하는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서브노트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요약노트하고는 약간 좀 이렇게 성격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수업, 강의 듣는 용도입니다. 알겠죠? 물론 이제 이 서브노트로 개념편 강의 들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스피드 개념편이나 파이널 압축 정리의 그 메인 교재이기도 합니다. 자, 그이 서브노트 편제가 지금 한 5, 6년 됐어요. 한 5, 6년 됐는데, 이제 이번에 22년판을 내면서 제가 이제 몇개좀 이제 추가하거나 좀 교체를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이제 카페에다가 지금 제가 올려놨고 여러분들이 이제 딱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영상은 뭐 아무래도 한 15분, 20분 걸리겠죠. 제가 이제 왜 그걸 추가했는지, 왜 표현을 이렇게 바꿨는지 이런 걸 이제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주로 이제 재생들을 위한 부가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19쪽을 한번 보시면 그 19쪽 오른쪽 날개에 그 구지봉설화를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구지봉설화는 국어 문학에서도 이제 고전 문학에서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지봉설화는 금강가야의 시조인 그 김수로 왕 탄생설화죠.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금강가야의 건국설화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기출 사례를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죠. 의외로 가야가 시험 많이 나옵니다. 금강가야하고 대가야만 나오고 나머지 가야는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요. 이 금강가야하고 대가야, 물론 이제 비율을 보면 한 6대 4 정도로 이제 금강가야가 좀더 많이 나옵니다. 뭐 대가야도 만만치 않게 나와요. 근데 이 금강가야가 나올 때 탐구 자료를 뭘 쓰냐면은 이 구지봉설화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올해 지방직도 이게 나왔죠. 그다음 이제 그 예년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기출 1200제나 800제를 봐도요. 이 구지봉설화를 실제로 이제 탐구 자료로 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모를 리가 없지만 그래도 제가 그 19쪽 오른쪽 날개에다가 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환기시키는 의미로 올려놨습니다. 그다음 이제 25쪽에 보면 상단에 발해 왕실의 계보를 발해 왕실의 계보는 솔직히 뭐 되게 단촐합니다. 대조영 아들이 대무예, 대무예가 이제 2대 무왕이죠. 그다음 이제 대무예 아들이 대흠무, 대흠무가 3대 문왕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에 점점점 아실 필요가 없고 열 번째 임금이 선왕. 그다음 이제 대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해의 마지막 임금이 15대 임금이 이제 대인선이다. 뭐 애왕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이제 발해는 뭐 이것만 아시면 되는데 그 발해 왕실의 가계, 고구려 백제 신라, 그다음 이제 뭐 고려나 조선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발해도 뭐또 이것도 또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다음 이제 27쪽 오른쪽 날개에다가 우리가 이제 14년 동안 딱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 2018년 그 지방직 7급에 삼국과, 그 다음에 이제 중원국가의 무역 활동에 대해서 이제 멋들어진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국에서 이제 중원국가로 수출하는 것은 이제 금은 세공품, 모피류, 그 다음에 이제 뭐 직물류, 그 다음에 이제 인삼, 이런 걸 이제 수출을 하죠. 요런 걸 이제 우리가 그 통칭해서 이제 토산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토산물. 그다음 이제 그 중원국가에서
이 중앙국가에서 이제 우리 한반도에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로 이제 수출하는 거. 우리 삼국이 중앙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거죠. 요건 이제 딱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비단과 서적이죠. 자, 비단으로 상징되는 사치품. 그다음 이제 서적으로 상징되는 이제 선진 문화. 뭐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걸 뭐 지금까지는 그냥 판서를 해 드렸는데 판서하기도 귀찮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박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27쪽 오른쪽에다가 평소에 판서하던 것을 귀차니즘의 발동으로 인해서 제가 박아 놨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45쪽의 오른쪽 날개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제가 이제 보통 판서를 해 드리는데 요걸 이제 여기다가 이제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4대 광종 때 주현 공부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8대 현종 때 주현 공거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문을 써 주면 좋겠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한문을 본다고 알겠습니까? 이 부라고 하는 건 세금을 뜻하는 말이에요. 세금.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 거라고 하는 건 인재 등용을 천거. 알겠죠? 발탁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4대 광종 때 그 주현 공부법하고 8대 현종 때 주현 공거법하고 약간 좀 다르다. 그걸 이제 제가 판서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요 서브노트에다가 공간이 좀 남길래 거기다 좀 박아놨습니다. 이제 주현 공거법은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한 4, 5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우리 14년 동안 딱 두 번 나온 표현입니다. 이게 8대 현종 때 지방 향리의 자제들에게 과거 응시에 대한 그런 어떤 규정을 정비했다. 뭐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이 주현 공부법 같은 경우에는 얘는 시험 밭이에요. 굉장히 잘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0쪽에 보면 그 무신 권력자와 사회혼란 원래 있던 표인데 제가 몇 개를 추가를 했어요. 뭘 추가했냐면은 그 이비 폐자의 난까지는 원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최강수의 난, 최충원 직공기의 최강수의 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후 직공기의 이연년 형제의 난하고 이 두 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알겠죠? 이걸 뭐 그 하면 그래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요즘에는 뭐 이연년 형제의 난이나 최강수의 난도 실제로 국가직 지방직은 아니지만 뭐 경관이나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이나 또 이런 데 또 인용된 사례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정리하는 의미에서 좀 그걸 좀 추가를 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시면 91쪽. 이 91쪽에 보면 자꾸 이걸 헷갈리니까 제가 뭐 보통 판서로 적어드렸던 건데 그 신기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신기전. 일종의 이제 뭐 이렇게 좀 로켓 포는 아니고 로켓 화살 정도 되는 그런 어떤 그 15세기 신무기죠. 그래서 이제 이 신기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온 건 언제냐면 이제 세종 때예요. 세종.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신기전을 발명을 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신기전을 발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신기전을 발사할 수 있는 장치가 이제 화차인데 요 화차는 이제 문종 때 발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뭐 이걸 뭐 정확하게 구분해서 문제를 낸 적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보통 이게 좀 이게 머릿속에 조금 헷갈리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보통 필기를 해드렸던 건데 그 화차 복원도는 우리 기본서에도 실려 있지만 그 어디까지나 그건 복원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 화차 신기전 그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이제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판서를 해드렸지만 요걸 이제 서브노트에다가 박아 넣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07쪽으로 가면 오른쪽 날개 하단에다 제가 이제 이필제의 난을 넣어놨어요. 이필제의 난은 원래 저도 수업을 안 하던 건데 그 작년 경찰 2차하고 작년 국가직 7급에 여기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몰라도 문제를 풀 수는 있는데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언급이 됐기 때문에 좀 알고 넘어가자는 취지로 물론 이제 국가직이나 지방직도요 어렵게 낸다면 이걸 낼 수도 있을 거예요. 1871년이면 이게 대원군 직공기입니다. 대원군 직공기 일어난 사건인데
이제 경상북도, 오늘날이 경상북도 영해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이필지라고 하는 사람이 그전에는 이게 최근에 문제를 왜 냈냐면은 저 고등학교 때도 이필제의 난이 교과서에 있었어요. 교과서 지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였냐면 이게 그러니까 농민봉기, 그러니까 조선기 밀란으로 이게 언급되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학계의 연구 성과들이 이제 좀더 진전되면서 얘가 이제 동학 관련 사건이라는 거예요. 최초의 교조신 운동으로 봅니다. 이필제가 최시영과 동학이 2대 교조였던 최시영과 연계해서 교조 신원을 요구한 최초의 교조 신원 운동 사건으로 이제 봅니다. 동학 관련 사건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시험에 두번 이렇게 언급됐기 때문에 저도 뭐 혹시나 국가직 지방직에서 또 요걸 또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좀 알아두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제가 이제 서브노트하고 기본서에다 살짝 좀 반영을 좀 했습니다. 모의고사는 제가 그전부터도 좀 냈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111쪽 오른쪽에 보면, 정약용의 그 정전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표현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이 정약용의 이 정전제는, 1817년에 이제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할때그 쓰여졌던 경세유표라고 하는 책에 이제 이 정전제가 소개되어 있는데, 몇 장에 걸쳐서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몇 권에 걸쳐서. 그래서 이제 이 정약용의 정전제가 뭐냐라고 하면 한 방에 한 큐에 이해하기가 쉽진 않아요. 지금까지 14년 동안 정약용의 정전제를 제대로 물은 적은 딱한번 있습니다. 국가직 7급인가에 딱한번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이제 그런 거죠. 저 옛날 정전제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우물정자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우물정자로 이제 토지를 구획해서 여기는 이제 각자 경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 가운데가 이제 공전이죠. 자, 이거는 이제 여기 있는 마을 주민들이 같이 함께 공동 경작을 해서 이제 이건 이제 세금으로 바치는 그런 개념이 바로 이제 저 옛날 주나라의 정전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약용은 주나라가 이제 그 주나라가 정전제를 할때 지금으로부터 이제 그때가 이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잖아요. 그 주나라 정전제를 할 때가 어디냐는 거야, 거기가. 드넓은 그 황토평원이란 말이야. 오늘날의 로양 그쪽 아닙니까? 로양. 양쯔강, 아니, 그러니까 황허강 중류 일대의 그 황토평원 아닙니까? 거기서 했던 제도가 이 정전제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산악이 많은 조선의 현실에서 이 정전제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 황토평원에서 했던 그 주나라 정전제를 산악이 많은 조선에 이대로 할수 있겠냐? 이 정전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의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수 있겠냐? 그렇게 할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정전제의 문제의식만 적용을 하자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라고 돼 있습니까? 무조건 진짜 토지를 정말 우물정자로 구획하는 것이 아니라, 자, 어떻게 하자? 토지 면적을 계산하여 공정과 그러니까 사전, 이 백성들이 경작하고 있는 땅과 나라에다가 세금 바치는 이 공전, 이걸 이제 9대 1 비율로 나누거나 아니면 9분의 1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된다는 것이. 이게 이제 정약용이 이야기했던 정전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저 옛날 주나라의 정전제를 조선의 현실에 그 주나라 정전제의 문제의식만 따다가 구현을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나라 정전제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뭐 이게 뭐 깊이게 물을 리는 없겠지만 제가 이제 이번에 표현을 좀 약간 좀 수정을 좀 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128쪽입니다. 그 128쪽에 이제 왼쪽에 있는 손글씨체 영완지략 그 해국도지는 뭐 기본서에도 있고 그러지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보통 판서로 써드렸던 건데 이것도 역시 이제 귀찮아서 그냥 써놓습니다. 이 해국도지나 영완지략 이런 것은 이제 우리나라 개화사상 형성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 둘다 이제 청나라 사람들이 쓴 거죠. 세계지리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또 2020년 국가직 9급인가에 멋들어진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여기다가 송글시체로 좀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도서기론이라고 하는 그 사료를 이번에 새로 넣었는데, 이 사료는 원래 중요한 사료고 필수 사료지만 그전에는 이제 공간이 없어서 이제 못 넣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이렇게 해보니까 자, 요 동도서기론 사료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요 동도서기론 사료를 여기다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도서기론 사료는 뭐 워낙 중요한 사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자, 온건계파의 논리를 대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동도서기론 핵심은 뭡니까? 신이 변혁을 꾀하는 것은 기지도가 아닙니다. 뭐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거 이번에 원래 중요한 사료였지만 공간이 조금 이렇게 저렇게 이제 좀 옮겨 보니까 이제 공간이 좀 나와서 이번에 여기다가 공간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44쪽에 가로 1번. 요거는 이제 그 점보다는 요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서 이번에 이제 요걸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 미명 교환 무역이라고 하는 그 도해 있죠. 그걸 새로 넣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쪽 그 가로 1번을 이게 이제 가끔 나오죠. 가끔 나오는데 올해 9까지 9급에 여기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존의 게 너무 좀 이렇게 그 정확하지만, 기존의 게 훨씬 더 정확하지만, 뭐 여기가 어차피 뭐 문제가 깊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정확하게 알 필요도 없고 요 정도 수준에서 알면 되는 거 아니냐 해갖고 이제 이번에 약간 표현을 조금 더 단촐하게 좀 다듬었습니다. 이 144쪽 곡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147쪽에 가로 1번에 이제 근대 시설의 수용에서 요 표현을 제가 왜 바꿨냐면은,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할 때 한성전기회사가 이제 만들어진 게 1898년이잖아요. 근데 이 한성전기회사가 이제 주도를 해서 이제 전차, 그다음 이제 뭐 수도, 그다음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가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성전기회사가 만들어진 건 1898년인데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건 이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서대문에서 청량리 구간에 전차가 개통된 게 1899다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 표현을 했으니까 자꾸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이걸 묻는 건데, 기존의 표현이 약간 좀 오해가 있게끔 표현이 된 것 같아서 이번에 표현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대문에서 청량리 구간의 전차 개통이 1899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살짝 표현을 좀 제가 바꿨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153쪽에 이제 가로 4번에 토지조사할 때 그 토지조사국이 1910년에 설치됐고 토지조사령이 1912년에 공포됐고, 이게 이제 토지조사 관련 기구 관련 법령, 그래서 이제 요걸 그 표 안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전에도 제가 뭐 판서를 해드리고 밑에 탐구 자료를 제가 읽어드리고 그랬지만 좀 그 표 안에다가 토지조사과 관련된 관계, 그러니까 이제 기관, 그 다음 법령, 요걸 이제 그 안에다가 명시를 하자는 차원에서 새로 넣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156쪽에 보면 가로 1번과 가로 2번 사이에 그 송글시체 있죠. 자, 그게 이제 그전에는 국민총력 조선연맹만 써놨는데, 국민정신총동은 조선연맹도 이제 같이 써놨습니다. 요것도 이제 뭐 알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본서에만 있고 제가 이제 서브노트에다가 안 써놨다니까 요것도 좀 찜찜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서브노트를 개정하면서 국민총력 조선연맹 앞에다가 국민정신총동은 조선연맹도 같이 좀 써놨습니다. 자, 그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이제 164쪽에 그 민족연합전선 그거 보이죠? 제가 이제 절대연도 수업하면서 요 표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전에도 있던 표입니다. 그전에도 이제 PPT로 제가 보여드리던 건데 이번에 제가 새로 좀 만들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약간 표현을 좀 다듬었습니다. 요거 이제 제가 절대연도 수업할 때 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서브노트 이번에 개정하면서 새로 좀 넣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기존에도 그 우리
카페 자료실에도 원래 있던 겁니다. 있던 건데 이제 이번에 서브노트 안쪽으로 좀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66쪽에 그전에는 건국강령이 워낙 절대사료 중에 절대사료인데 이 건국강령을 어디다 넣긴 넣어야 되는데 늘 공간이 없어갖고 못 넣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편제를 살짝 수정을 좀 해가지고 약간 좀 쓸데없는 거 하나 날리고 요 건국강령을 새로 넣었습니다. 요 건국강령은 정말 절대사료 중에 절대사료니까 요거 이제 이번에 건국강령을 조금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제 기존에 좀 이렇게 어리버리한 거 하나 김과 김원봉 비교하는 거 쳐내고 요걸 대신 넣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그리고 168쪽. 168쪽도 마찬가지예요. 치안유지법하고 근우에 관련 사료가 뭐 최근에 좀 나왔죠. 제가 절대사료에서 다 다루던 것인데 우리 기본서에는 당연히 있었죠. 근데 서브노트에도 어떻게 공간을 조금 이동시키고 이동시키면 어떻게 좀 늘 수 있지 않을까 해갖고 이번에 약간 좀 배치를 좀 바꿔가지고 요 사료 두 개, 치안유지법하고 근우회 창립 그 취지문 요 두 개를 여기다가 핵심분만 이렇게 잘라서 넣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요렇게 해갖고 이제, 물론 이제 정말 자잘하게 표현을 조금 바꾼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뭐, 자잘한 거고 좀 나름 이제 좀 제가 이제 이런 의도에서 요걸 새로 넣고 요건 새로 교체를 하고 요렇게 바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만한 것은 요 정도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 초시생들은 뭐 이런 거 뭐 신경 안 쓰시겠지만 재시생들은 요거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